와. 아니 이렇게 또 오시니까 또 다르네요. 저는 항상 이분들을 인터뷰룸에서 뵀을 때 뭔가 이렇게 탁 차려입은 정장을 입으신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 패딩. 어이구야. 네. 편집 카트. 네. 아유 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오렌지색 있는 저 주먹 보시면 됩니다.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지금 약간 이제 무대를 준비하시고 나서 약간의 이 피로감이 조금 묻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포춘 쿠키로 해서 여러분의 운세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용한지는 우리 제이홉 씨랑 RMC 통해서 혹시 들으셨죠? 네, 저번에 하는 거 그쵸? 작년에 봤었어가지고요. 하고 그말 그대로 아마 됐을 거예요. RMC가 네. 엄청 좋은 운세를 뽑으셨는데 또뭐 아미들이 예쁜 말만 다 적어서 매일 아침 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포춘 쿠키 영상 우리 방탄소년단 영상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두 분이 또 황금 돼지띠이기 때문에 이두 분의 손에 엄청난 기운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포춘 감사합니다. 쿠키를 네 뽑아주시면 네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을지 지민 씨도 같이 뽑아주세요. 자 제가 마이크 들어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자 먼저 B 씨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쿠키가 맛있어서 RMC는 심지어 종이까지 같이 드실 뻔했어요. 제가 그때 아직도 얼마나 놀랐었는지 제가 어휴 네 B 씨 뭐라고 적혀 있나요? 뒷면부터 한번 볼까요? 큰 글씨가 실은 미션이에요. 아이 컨택 타임 20초 자세히 오래 보고 싶으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 새해 초부터 개 타셨습니다. 자, 우리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아이 컨택 우리 아미 20초 실은 20분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10초로 가죠. 10초. 5초로 하죠. 5초요? 짧으면 많이 네, 볼 거니까. 그쵸. 그리고 짤로 돌아다니기 훨씬 더 쉬우니까. 자, 저기 오렌지색 주먹 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시. 스포트입니다. 네, 자 운세 뒤에 운세가 있어요. 네, 올해 우리 글씨 운세.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먼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해는 우선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사람들도 그리워할 것입니다. 장, 믿으세요. 네. 러브 유어셀프 하세요. 러브 유어셀프. 그렇네요. 러브 유어셀프 되면 진짜로 우와. 자, 그럼 우리 지민 씨는 어떨지 우선 미션부터 함께 볼까요? 기해년은 당신의 해에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다 가져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황금돼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지금 스타트를 우리 지민 씨가 솔로곡을 발표를 하면서 약속을 발표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잘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약속. 팬 여러분께 어떤 약속하고 싶으신지 아미 여러분께. 아, 사실 이 곡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은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면서 지낸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 그나마 좀이 곡을 듣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네, 위로를 아마 정말 전 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께서 받으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약속 이행시 한번 가죠. 이행시요? 위로를 이행시로 저희가 정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약! 약속 잘 들으셨나요? 이 곡을 듣고 속? 속에 있는 거다 푸시고 올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 짧은 순간에 이게 나온다는 게저 진행 안 할래요. 진행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아이고 기대를 할 거예요. 올해 운세로 혹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은 줏대 있는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춰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모든 일에 임하십시오. Love yourself. 네, 러브 그렇네요. Love yourself네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두분다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같이 서로 자부심을 갖고 나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감을 갖고 하신다면 우리 BTS가 2019년은 뭐 거의 뭐 우주를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B씨? 네. 네.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겠다. 우리 새해 메시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주를 뚫고 이제 더욱더 잘 된다는 거는 되게 좋지만 네. 2019년에는 정말 마음 다치는 일 없이 항상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황금 돼지띠에 해니까요. 황금돼지 사행시 한번 갈까요? 갈까요? 네.
가죠. 네, 기대합니다. 황. 황소들이 엄청 몰려와 우리를 박아도. 일단 시장 굉장히 웅장해요. 세렝게티예요. 금. 금리가 다 빠져도. 돼. 돼요 우리는. 지. 지금은 우리의 해니까요. 오. 야. 세렝게티에서 러브 유어셀프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황금돼지 두 분의 해인 만큼 정말 훨훨 건강하게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레드카펫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BTS의 지민 씨와 B 씨 함께.